뭐 AI,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말들이 약간 혼동되시는 분들은 뭐 AI가 사실은 모든 것들을 어우르는 가장 큰 분야고요. 그 안에 이제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적인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고 그 안에 이제 어떤 스페시픽한 모듈이 이제 딥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 드리븐 테크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됐든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기술들은 다 이제 머신러닝 기술들이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시면 이제 크게 어긋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에서는 사실 이게 중요한 그 세 가지 단어를 뽑으려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이제 저희가 뭔가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이 모델은 이제 튜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튜닝하기 위한 이제 러닝이라는 게 필요하고 러닝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인퍼런스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모델, 러닝, 인퍼런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어떤 시스테매틱한 방법론적인 것과 알고리즘을 갖다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머신러닝이다. 그래서 지금 모델, 트레이닝, 그 다음에 인퍼런스 이런 이제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머신러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만 제가 뽑으면 이제 가장 모든 것들은 이제 리니어 모델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한 90년 중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이 뉴럴 네트워크를 밀어내고 한 10년간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커널 머신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한 지난 거의 한 10년 이상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연구되어 온 또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모델들을 갖다가 뭐 트레이닝 시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할 텐데요. 주로 뭐 옵티마이제이션,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뭐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사용을 해서 솔루션을 찾을 거냐, 배치 메소드 아니면 어떤 샘플 바이 샘플로 이제 러닝을 해서 그때그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 러닝들이 있을 테고요. 궁극적으로 사실 이제 머신러닝이 지금처럼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거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기존의 AI들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컴퓨터에 잘만 넣어놨다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랑 관련된 거를 잘만 찾아오면은 됐었는데 이제 워낙 다양한 환경에서 대답 뭔가 솔루션을 갖다가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저장을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어떤 유한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룰들을 갖다가 찾아야지만 그 어떤 다양한 새로운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을 갖다가 해주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제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 머신러닝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